하단 CC를 누르면 영상과 함께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준박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오로라 램프입니다. 이 제품은 $21 약 26,000원에 구매했습니다. 구성품은 5가지입니다. 낮에는 우주인 피규어로 사용하고 밤에는 오로라 램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우주인의 얼굴과 머리 부분에 2가지 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얼굴은 마그네틱을 통해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손쉽게 램프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피규어의 팔 방향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후면 버튼을 통해 오로라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다리에 있는 홈을 통해 거치대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. 전원은 USB 케이블로 작동됩니다. 후면 단자에 케이블 연결 후 작동할 수 있습니다. 리모컨이 제공되어 높은 곳에 설치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램프 뒷면의 버튼과 리모컨 설정은 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일반 아이폰과 크기 비교 시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. 후면 버튼을 통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자유로운 각도 변경이 가능해 테이블에서 천장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. 멀리서 비춰도 선명한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. 초록색으로 빛나는 별은 더욱 넓은 각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오로라와 별은 별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야외 캠핑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마침 눈이 내려서 눈에 사용해봤습니다. 리모컨을 사용하면 더욱 세밀하게 밝기나 속도, 타이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 것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오로라가 회전할 때 모터 소음이 끼리릭하고 조금 납니다. 소리에 예민하신 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